모두들 터라입니다. 라프텔이 애니플러스에 인수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디가 가지고 있었죠. 이 라프텔을 인수설이 8월에 한번 나왔었어요. 인수가 될 거다. 근데 그때는 별로 소식이 없었거든요. 네네. 협상 중인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애니플러스가 사모펀드 운영사랑 함께 리디로부터 87.5%를 사면서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확보했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네네네. 뭐 라프텔은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애니메이션 전문 OTT 플랫폼이고 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또 3년간 100% 넘는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디의 자회사들, 수많은 자회사들 중에 흑자를 내고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아, 네. 올해 매출은 한 250억 정도 될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프텔 초창기가 기억나거든요. 애니메이션 관련된 정보들, 그 덕후로서 참 자주 찾아가게 되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모여있는 뭐 사이트 이 정도였는데 맞아요. 갑자기 몇 년 사이에 그곳에서 굉장히 보기 어려웠던 모든 애니를 다 볼 수 있게 되는 게 얼마 안 걸렸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 찾아볼 때 참 많이 가시는 곳이죠. 이 라프텔 대표님이랑도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네네. 이제 좀 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신 다음에 그 상황을 아니까 좀 쉬신 다음에 네네네네. 한번 인터뷰를 요청을 드려야겠다라고 네네네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라프텔 오리지널 시리즈가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네네. 라프텔 오리지널 시리즈의 뭐 느린 장마라든지 이런 웹툰 원작의 작품들 도 있고 네네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한국 애니메이션의 희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계속 갖게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대중매체 중에서도 애니메이션은 약간 그들만의 리그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요. 네. 그게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네. 네. 그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SYP님께서는 애니플러스가 검열과 편집이 좀 심한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걱정되는 인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인수 같은 경우는 언제나 되게 명과 암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봐주십사라는 느낌으로 가져온 뉴스입니다. 그리고 애니플러스가 그렇게 심한 이유는 TV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무래도 TV 송출이라는 것은 원래 검열과 편집에서 조금 더 부자유로운 곳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영향이 있죠. 그래서 OTT니까 라프텔은 아무래도 조금 더 다른 기준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애니플러스도 네. 네. 그런 거 기대해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오리지널 시리즈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이런 종류의 인수를 하게 되면 일단 몸집을 키우는 방향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라프텔이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걸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종류의 장점도 같이 보는 그쵸. 거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쪽으로 될까 우리 이제 업계인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할까 덕후 입장에서는 좀 기대가 되는 게 있어요. 네. 총알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